첫 소식입니다. 오는 15일 전국 주요 시도의 버스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버스 찬반 투표,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파업 찬성 결과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투표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와 경기, 정남 등 모두 12개 지역 247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오전부터 투표가 시작됐고, 앞서 투표가 마무리된 곳 가운데 부산 97%, 울산 87.7%, 광주에서도 95%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충북과 충남도 각각 9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측은 나머지 지역도 높은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서울과 경기 지역 결과일 텐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15개 업체 버스 노조가 투표를 진행 중인데요. 이미 투표를 끝낸 8곳의 중간 집계 결과 찬성률이 96.2%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운행하는 버스는 총 257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업체 버스의 43%에 해당합니다. 서울은 오늘 하루 동안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노조 측은 다른 지역들처럼 높은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은 이번 투표 결과를 놓고 내일 긴급대표자 회의를 열어 최종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파업이 현실화되면 공동투쟁에 나서는 전국 2만여 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